나서 처음으로 썼지 공연 뛰고 랩으로 돈 벌어 보고 웰슨돼 보고 근데 제목부터 자체는 고등 래퍼 시작한데 부모 집에서 따뜻하게 살며 편하게 막 하는 애들 엮이기 싫었지만 처음에는 그 열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굳이 왜 나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대림 35만원짜리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지하바에서 막 다 중국인 있고 나 혼자서 막 음악하고 있는데 학교 평범하게 잘 다니는 애들이랑 뭐 빡세게 살지도 않는 애들이랑 엮이기도 싫었고 뭐 걔네가 뭐 힙합을 해봤자 얼마나 했다 뭐 약간 이런 꼰대 같은 마인드도 있었고 그래서 나가기 싫었는데 주변에서도 설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일단 홍원이 형도 그렇고 뭐 엑스키 형도 나가라고 막 설득을 했고 결정적인 이유로는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됐던 게 되게 커서 나갔는데 저는 실력에 대해 자신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스윙스 형처럼 되게 세게 나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시선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였죠. 다들 소리랑 발음 위주의 래핑을 하잖아요. 근데 중성 쓰고 진짜 외국 본토 사람들이 하는 발성 그런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안 좋았어서 되게 트립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못 냈고 1년 동안 진짜 약만 먹으면서 시간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나왔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저는 지는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길 때까지 나가야 됐어요. 내가 1등 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에는 다시 인정받자 뭐 이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난 저지른 적 없어 반이는 저 괜히 근데 살인마보다 많이 다닌 날카로운 트윗이 내 속을 후벼 파고 견디기게 벅차 사실 죽고 싶기보단 살아야기 겁나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로운 성격이거든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유명세를 얻으니까 그 제약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산책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면은 사진 찍어주고 안 찍어주는 거는 제 자유잖아요. 근데 찍어달라고 했을 때 안 찍어주면 씨발 존나 비싼 척하네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길 가다가 시비 걸려서 싸운 적도 있었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유명세랑 그런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좀 많이 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어떤 걸 내도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부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아직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계속 생각하고 뛰었거든요. 음악으로 설득시키는 거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면 된다는 거. 진짜 저는 제일 재능 없었고 음악에 대한 재능 제일 없었고 근데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래퍼들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저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 좀비 나 말고 누가 말할 수 있어 came from the bottom 조용한 세면 몇만 번은 연습했던 발음 재능 하나 없어 번나 천장에다 썼어 누우면 보이게 아직까진 절대 아니야 벌써 학교 다닐 때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학업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자요. 등교를 하자마자 자면은 깨면은 이제 종례를 해요. 종례를 하고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음악을 했어요. 그러고 자퇴한 이후에는 쉰 적이 없어요. 천장에다 뭘 써놨냐면은 제가 침대에 눕잖아요. 글자로 크게 써놨어요. 아직 잘 때 아니라고. 그럼 누우면 딱 보이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작업도 존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밑바닥보다는 자존감적인 밑바닥이 항상 컸죠. 음악을 한다 했을 때 가족, 뭐 친구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항상 학교에서 놀림받았고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많이 빡이시네요. 근데 계속 올라갈수록 좀 속이 시원하네요. 보고 있지, 씹새끼들아. 윤병호가 아니야, 이제.